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오랜만에 또 챗GPT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강의는 며칠 전에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강의했던 사례였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은 이제 몇 친구들은 벌써 해킹 대회를 막 준비하고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 거의 대부분은 이제 HTML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챗GPT를 이용해서 이런 웹 서비스 개발 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강의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그런 교재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런 기본적인 HTML하고 이제 CSS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보안 쪽에서 웹패킹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요거는 거의 필수 스크립트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요게 앞에를 분석이 안 되면은 뒤에 있는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도 참 분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웹패킹에서 제일 많이 마주치는 것은 HTML 페이지다. 우리가 이제 HTML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CSS 같은 경우에는 앞에 페이지, 웹 서비스에 있는 앞에 보여주는 브라우저 페이지를 이루는 그런 스크립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HTML로 다 해석이 되고, 그것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동적인 그런 기능들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게 되는 거고, CSS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쁘게 보여주는 거고, HTML은 거기에 대한 전체 페이지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론트 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관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프론트 개발 쪽 개발자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JS에 관련된 그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좀더더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을 해서 저도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 웹 서비스들을 지금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 어떻게 보면은 뭐 순서들, 뭐 요청하는 순서들, 팁들 뭐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코드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능들을 여러 가지 추가하려고 하고 아니면 한 번에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작게 작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그런 코드들을 개발을 하게 될 건데, 사실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장 정도 불러오는 코드들을 우선은 요청을 해야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HTML을 모른다고 하는 상태에서 너무나 큰 기능들을 물어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CSS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HTML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부터 좀 파악하려면은 한장 정도의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불러오는 방법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쁘게 나는 보이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CSS 같은 거, 동적이면은 JS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뼈대인 것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추가하려면 다른 결과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쁘게 하기 위해서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스타일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동적을 하신다면은, 물론 요거부터 공부를 하셨다면은 뭐 요거부터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CSS 스타일 같은 거나 이쁘게 적용하는 것들을 좀더더 보기 좋게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하고 CSS 같은 경우를 하나씩 이제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HTML 페이지만 있어도 사실은 그냥 사진을 불러오고 이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 사진들을 좀더더 동적으로 그냥 이쁘게 불러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나가시면 되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트스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CSS에 대한 이쁘게 보이는 것들을 이제 정해놓는 거죠. 어떻게 정해놓고 그 버튼 같은 경우나 이제 그림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CSS 그런 태그들을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이디나 여기서 요청하는 것들로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CSS를 하나하나 작성하기보다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코드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한 줄로 그냥 한 페이지에서 다 처리하는 구조들로 이제 우리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각각마다 코드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HTML은 HTML 따로, 그 다음에 이제 JS 파일은 JS 파일 따로, 그 다음에 CSS는 CSS 파일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웹서비스 개발을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나중에 이제 서버 쪽에 관련된 그런 개발 쪽에 가시면은 이제 파이썬도 있을 거고, 그 파이썬들을 모듈을 또 분리를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비슷한 구조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HTML,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CSS 요것들을 요런 순서대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제 요것이 없어도 HTML을 개발하는 데는 그냥 노트패드에다 하셔도 되는데, 사실 요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요걸로 개발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자 쪽에 확장 프로그램들을 가셔가지고 이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좀 설치를 해두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라이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HTML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난 뒤에 요것을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요것을 불러와서 띄워놓으면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TML 페이지를 하나, 이미지스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요걸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로 넘어왔습니다. 이 챗GPT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될 건데, 이 챗GPT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을 하나 요청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HTML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코드 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들을 불러오는 이런 태그들을, 형태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뼈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 태그에서 경로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HTML 태그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HTM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TML 태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고 닫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드 정보하고 바디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는 타이틀 정보죠. 타이틀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를 켜실 때 그 타이틀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금방 설치했던 오픈위스 라이브 서버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페이지를 바꿨을 때 바로바로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미지가 저희가 경로를 안 맞춰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거고, 우려 나오는 거, 이건 해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불러오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이 바로 여기하고 매칭이 됩니다. 네이버면 네이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고 하는 정보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CSS,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바디 쪽에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CSS하고 자바스크립트가 후에 요 헤드 정보 쪽에 들어가서 링크 형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태그에서 이 브라우저 쪽에 이제 우리가 구성이 순서대로 되는 거죠.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태그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로 쭉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때 중간에 만약 태그들이 맞지 않으면은 위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해도 그냥 쭉 보여줍니다. 끝까지는요. 근데 중간에 만약 태그가 이상하다, 그러면 끊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가 이제 사진들, 제가 찍은 사진들, 멋집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몇 개를 이렇게 세 개 정도를 보았습니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것을 이 새 폴더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스라고 이름 하시고, 그 다음 JPG 파일이나 PNG 파일들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경로를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른쪽 눌러서 이제 뭐 상대 경로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미지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경로가 맞자마자 라이브 서버 쪽에서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그 스크립트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을 요청해서 여러 개의 이세 개, 세 개의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것으로 수정을 해줘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그들을 현재는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 코드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 코드 기준으로 세 개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코드로 수정해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겠죠. 왜냐면 이미 여기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경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세개 이미지 불러오는 코드를 수정해줘라고 한다면은 이걸 기준으로 또 만들어줘요. 그럼 우리가 다 수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코드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또 여기다가 붙이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1, 2, 3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정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만 라이브 CD에 불러왔던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서버에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페이지를 지금은 어느 정도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hrlib 어떤 태그 같은 거, 링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경우나 비디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나 나중에 이제 오디오 태그 같은 것이 있고 비디오 태그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을 불러올 때는 아, src라고 하는 것으로 경로를 가져오면 되는구나. al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표시되는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런 형태들이 아니죠. 첫 번째는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우저를 이렇게 당겼을 때 우선은 이미지가 이 브라우저에 맞춰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이거는 정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이미지의 효과들이 없다. 그렇죠. 그냥 밋밋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CSS, 우리가 스타일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뭔가 동적인 반응들을 원한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 기능적으로 하나씩 추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지 태그 HTML 페이지로 이미지를 ChatGPT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방법, 간단한 방법들을 좀 살펴봤어요.